안녕하십니까. 네. 사업체 장부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기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를 왜 만드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사업체 장부를 만든다는 거는 우리 사업체의 경영 성과나 재무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이 장부를 만드는 이유는 그냥 세금 목적이에요. 이제 개인 사업체를 내신다고 하시면 이제 개인 종합 소득세, 아니면 법인 사업체라고 하시면은 이제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이 기장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외에도 어쨌든 이 장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많이 상대하고 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금 목적에 의한 장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은행 대출처에서 이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회사에 장부가 필요한 거고, 그거를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거를 통칭해서 이제 기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시중에서 말하는 기장이라고 하면 장부를 만드는 거 플러스 기본적인 세금 신고까지 이제 해주는 거를 기장이다, 뭐 기장을 맡긴다 라고 할 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원천세 신고, 급여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다 세금 신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부가세 신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법인세 신고, 1년 회사를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 신고까지 이제 도와드리는 거를 이제 기장이다 라고 이제 통칭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에 강원도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있고, 속초 쪽에 계시고, 강원도 원주에도 계시고, 뭐 그렇게 치면 인천에도 계시는, 부산에도 대구에도 계시고, 있고, 제주도 뭐. 계시고, 전국 이제 팔도에 다 계시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그게 위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겠죠. 실제로 업무를 해보시면 그렇게 세무사나 회계사를 만날 일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순한 기장 서비스만 이용한다고 하시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업무가 원격으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증빙 같은 것도 굉장히 고도화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막 종이 뭉치로 막 증빙을 갖다 주고 이러려고 이제 사업체 근처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회계법인은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종이 증빙이 거의 발생하지도 않고, 모든 증빙이 전자로 왔다 갔다 하고, 준다고 해도 안 받죠. 저희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증빙도 전자로 다 주고 받을 수 있고, 업무적인 소통도 뭐 공격으로 다 충분히 가능하고, 전화 있고 이메일 있고 카카오톡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상담할 때도 이 손으로 하고, 실제로 저는 고객사 얼굴을 보지 않는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가 3월 말에 이제 법인세 신고 앞두고 나서 이제 몇몇 고객분들이랑 이제 미팅을 했는데, 고객사 두 곳이 대표님이 그때 3월 말에 해외에 계신 거예요. 근데 해외는 사실 물리적으로 올 수가 없잖아, 오고 싶어도. 근데 이게 전화로 하기엔 되게 헤비하거든요. 전화는 막 30분씩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줌으로 했어요, 미팅을. 사실 줌 미팅 되게 편하더라고요. 뭐 속초, 뭐 강원도는 뭐 직원들도 재택근무하는 판에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오해가 있죠. 대표님들이 솔직히 세무사나 회계사의 차이도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고, 저도 이제 세무사로 불리는 경우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세무사분들이 이런 기장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고 이제 알고 계시고, 회계사분들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기장 서비스까지 업무범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작은 업체는 하지 않냐인 건데, 이거는 저희 회사의 특성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좀 규모가 있는 회계법인이나 대형 회계법인은 당연히 작은 규모 회사는 수임하지 않을 건데, 저희는 이제 모두 환영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 회사 슬로건과도 연관이 있죠. 사업의 시작부터 기업의 점점까지. 뭐 지금이야 작은 회사들이지만, 뭐 대표님도 언제까지 이렇게 작게 사업을 일구실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함께 커져가면 저희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도 다양해질 거고. 뭐 진심이고요. 네.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서비스 수수료가 비싸지 않냐. 그러니까 회계법인이니까 이게. 기장 서비스 아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싸지 않거든요. 저라면 같은 값이면 그냥 뭐 땡땡 세무회계 사무소에 맡기느니 여기에 맡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혹시 내가 치이지 않을까, 우리 업체가 작아서,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장의 강점이 있다면은 제가 느끼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재무제표가 필요할 때 받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권익회사가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말고도.
그러니까 대표인 나 말고도. 근데 생각보다 재무제표가 필요한데 한 3일 뒤에 재무제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3일 뒤에는 저희 못 드리는데요?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정말 재무제표가 필요할 때 적시에 받아볼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뭐 추가해서 재무제표 나온 건 중요한데 잘 나와야겠죠? 잘 나와야 되는 건 그만큼 이제 업무 결과 산출물이 좋아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도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이제 전문가들 투입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산출물이 제대로 나오려면 저도 이제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어쨌든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진들의 업무 능력, 두 번째는 이제 고객과의 소통에 대한 프로세스가 되게 편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전자는 이제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실력 향상을 이제 해야지 결국에는 산출물이 잘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도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업무를 맡기고 피드백을 받고 소통할 때 편해야 되잖아요. 시중에 세무에게 사무소들이 굉장히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직까지 뭐 메일도 잘 쓰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뭔가 고객과의 소통이 좀 더 원활하고 빠르고 그런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두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차이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법인을 설립한다 치면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이제 기장이라는 거를 맡기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는 순간 세법에 대한 의무가 생겨요.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나 매출이 없는데 무슨 부가세 신고할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매출이 없음을 신고해야 돼요. 나는 매출이 없다 라고. 그래서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거는 사업자 등록 이후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장을 이제 맡기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왜 그때부터는 맡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기장을 맡기고 서비스를 받으면은 내가 놓치질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다 챙겨드리기 때문에 그냥 사업자 등록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데 이것도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막상 운영하다 보면은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럼 도대체 이건 내가 돈을 줬으면은 세금계산서를 뭘 받아야 되는 건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장을 안 맡기고 네이버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으면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세법의 의무가 발생하고 그때부터는 두 분이서 정말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될 거예요. 뭐 카메라를 구입한다든지 임대차 계약 사무실을 얻는다든지 그럼 그 과정에서 이런 거래에 있어서는 어떻게 뭘 받아야 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물어볼 수 있어서 저는 뭐 사업자 등록증 이후 매출이 나오기 전이라도 그때는 이제 기장을 맡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설명을 잘 해주셨고 뭐 마찬가지예요. 대표가 되시면 생각보다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진짜로. 세무에게는 진짜 뭐 N분의 1 중에 하나고 당장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걱정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만 시간을 쏟아도 부족한데 뭐 갑자기 뭐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이런 준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런 거에 오히려 집중하시는 대표님들이 있더라고요.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거에 신경 쓸 에너지를 오히려 저희한테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뭐 회사 매출을 뭐 본업에 충실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뭐 이것저것 많이 생겨요. 그때마다 뭐 네이버 뒤질 수는 없잖아요. 기장 맡기신다 거는 어쨌든 저희 회사를 담당하는 전담 회계 팀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뽑으면 낭비지. 낭비지. 이것도 정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해드리는 업무는 이제 회계 기장 서비스인 거고 말씀하셨던 거는 회사의 약간 경영 관리, 흔히 말하는 경리 직원인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이체하고 세무계산서를 발행하고 정부 관리보다 증빙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사업 초기에는 대표님들이 직접 하십니다. 저희도 그랬고요. 그걸 처음부터 이제 경리 직원을 뽑아서 이제 그런 걸 시키기에는 부담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초반에는 대표님들이 직접 신경 쓰실 수밖에 없는데 조금 뭐 인원이 커지고 대표님들이 내가 이 시간을 쓰는 것보다 다른 데 주장이 낫겠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직원을 채용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회계법인한테 이제 대응을 맡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겠죠. 초기에는 뭐 뽑는다고 해도 그냥 저희한테 맡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훨씬 비용적으로도 뭐 세이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대표님들이 회사 되게 규모 엄청 커요. 그래서 분명히 이 규모는 그냥 직원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 경리 직원. 근데도 안 뽑고 그냥 저희한테 맡기시거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되게 타당해요. 이게 이분 한 명을 뽑으면 사실 이분에 들어가는 뭐 인건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나오는 아웃풋이 별로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똑같은 돈이라도 전담 직원이 있고
회계사가 리뷰를 봐주고 이슈가 있을 때 찾아봐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직원 한 명 뽑아서는 될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안 거야. 차라리 똑같은 돈일 거면 제가 그냥 회계법인에 맡길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되게 합리적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직원을 뽑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이 저희랑 같이 10년, 20년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가요. 그럼 뭐 나가면 또 뽑고 나가면 또 뽑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저희한테 맡기면 나간다는 개념은 없잖아요. 되게 롱텀으로 이런 하나의 섹터를 이제 맡길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좀 설명해. 금액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시세가 다 있어요. 뭐 개인 사업자는 월 기장금 10만 원부터 시작하고, 뭐 법인 사업자는 뭐 15만, 2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렴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보충 설명하면은 작년에 저희가 수수료 체계를 한번 쭉 점검하면서 타사 수수료 테이블을 다섯 군데 받았어요. 뭐 세무법인 것도 받고 회계법인 것도 받고, 그거를 저희 거랑 다섯 개를 쭉 나를 펼쳐봤는데 다 똑같아. 저희끼리 하는 말인데 이 기장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이에요. 진짜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수많은 경쟁자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데보다 엄청 비싸게 받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네. 그렇죠. 뭐 다른 데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청구하는 거야. 당연히 뭐 고객사도 뭐 억셉트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희의 센스는 다른 데보다 비싸게도 싸지도 받지는 않는데 업무 퀄리티나 업무 편리성 면에서는 좀 더 우위를 가져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표님들은 하나만 하면 돼. 그냥 저희 회사에서 요청하는 요청자료만 주면 돼. 근데 그걸 안 주세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나? 뭔가 빠뜨리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 같은 이제 세무 대리인이 생기면 그때그때 뭘 하셔야 되는지 선제적으로 챙겨드리고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저희가 알아서 다 세팅해드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 주셔야 되고 다 안내를 드리니까 그때그때 맞게 이제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뭐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요청 자료를 잘 회신해 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어쨌든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이거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 뭐 거래 금액이 크다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거래라든지 그런 거 있을 때 한 번씩 이제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절세할 수 있냐 많이 여쭤보시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규모가 좀 크거나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절세는 기본으로 가는 건데 회사를 어떻게 잘 성장시킬 수 있는지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규모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되고, 일단 세무에게 문제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경영이라든지 재무 쪽이라든지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넥스트 스텝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많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기장에 국한돼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저희 회계법의 슬로건처럼 사업이 시작부터 계속 정점까지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릴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많이 여쭤보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회사의 설립 초기니까 뭐 기장 서비스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거고, 회사가 커 나가면서 기장 이외의 이슈는 정말 많아요. 그냥 기장은 정말 그냥 당연 기본인 거고 그런 쪽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회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